꽃향기를 화포 가득 담은 여무웅 작가의 개인전이 전남 순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꽃병에 넘칠 듯이 풍성하게 담긴 꽃들이 캔버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살며시 접힌 꽃잎과 팔랑거리는 이파리가 봄내음을 전합니다. 지난 1일부터 순천 가르다 갤러리에서는 꽃을 주제로 한 여무웅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서양 화가 여무웅 작가는 은은하고 차분한 색감의 꽃 그림을 붓으로 수십 번 덧칠해 봄의 색깔로 그려냈습니다. 활짝 만개한 꽃들에 대한 느낌과 감성을 담은 작품들은 자연의 생동감이 넘쳐 보면 볼수록 깊은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소재에 뭐 딱 하나를 중점적으로 그리진 않고요. 꽃과 사람과 풍경과 다 같이 골고루 그리는 편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공간적이나 시각적으로 집에 그 벽에 이제 걸어놓고자 하는 그런 그림들.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추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3월달이 되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뭐 어떤 것을 그릴까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거 선물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좀 이 꽃을 보고 좀 아주 작은 기쁨이나 이런 힐링되는 이런 시간을 좀 가지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작업에 이렇게 작가가 옆에 서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하고 이런 쪽보다는 작가가 없어도 그림을 그냥 보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좋은 느낌으로 받고 이제 가시면 좋은 그런 생각으로 예, 준비를 하게 됐고요. 예, 뭐 복잡한 그런 생각 많이 안 하시고 그냥 보시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 그냥 준비를 하게 됐어요. 여무웅 작가는 다수 전시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했으며 현재는 한국미술협회와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 작가 등으로 미술 문화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화사하고 은은한 꽃향기만큼이나 진한 예술의 향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